네, 그럼 중국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마치고 그럼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쓰촨성 청두에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정부 2인자조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 막 마치고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 둘러싼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그거 말고도 뭐 사드 문제라든지 또 한국 한류 또 한국 관광 규제하는 이른바 한할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오갔나요? 네, 청와대는 한중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인 사드와 한한령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한한령이 풀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 같은 계기까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 주석이 공개 발언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00년의 큰 변곡, 아마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굳이 쓴건 사드와 한한령 같은 문제가 단순히 한중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이냐고 묻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드나 한한령의 이면엔 큰 변곡이 놓였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군요. 내일은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에 얽혀있는 실타래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고리로 해서 수출 규제를 지난 7월 이전에 원상태로 돌려라라고 요구를 할 거고,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 걸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 출국에 앞서서 한말 들어보시죠. 자국 여론을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15개월 만에 만나는 양국 정상 논의가 수월하진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청두에서 SBS 김정윤입니다.